이번 시간에는 나선형 장미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드는 리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미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만들고 잎사귀를 붙여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선형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를 준비하시는데 같은 계통의 색상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색상이 조금 진하고 밝고 그다음에 중간 톤의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림을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림을 이 부분까지 그리게 되면은 꽃봉오리가 됩니다. 아주 작은 꽃이 되겠고 여기서는 좀 활짝 핀 거.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게 되면 아주 활짝 핀 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주 활짝 핀 꽃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타일릿이라고 이렇게 자국만 내는 펜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볼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자국만 나고 이렇게 연필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펜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자르실 때는 한 장씩 자르셔도 되지만 저는 한꺼번에 세 장을 같이 자르겠습니다. 같이 자르실 때는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자르실 때는 가위가 잘 드는 가위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가위 준비도 좀 하시고 가위가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가 없을 때는 한 장씩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서 자르는데 꼭 예쁘게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이쪽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연필로 그렸을 경우는 연필이 잘려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자르고요. 여기에 저는 그냥 잡고 해도 되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중심에 스테이플러를 눌러놓고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르실 때는 이렇게 연필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세 장으로 자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 장씩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중심 부분에 스테이플러를 풀으실 때는 이렇게 송곳 같은 것을 여기다 끼우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내게 되면 이게 다 엉키니까 한 장씩 이렇게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잡고서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 장씩 잡고서 드러내셔야지 그냥 다 풀르게 되면은 이게 다 엉켜버립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를 감아줄 건데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감아도 되고 아니면 요지를 끼워서 감으셔도 되고 이런 송곳을 대고 이렇게 감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감다가 다시 이걸 빼고서 손으로 이렇게 감거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돌돌돌 말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이렇게 감아주시는데 양손을 다 이용해서 감는 것이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았을 때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조이듯이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렸으면은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중심과 바닥을 잡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은 서로 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안 붙은 쪽도 있으니까 이쪽에다 한번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주 고정이 됐으니까
그냥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선형 장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심에 붙일 꽃이고, 양쪽으로 붙일 꽃들은 조금 길이가 좀 작게, 짧게 해서 좀 모양을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좀 여기까지 잘라내게 되면 꽃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꽃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지나 이런 송곳을 대고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같이 굴려주고, 그리고 나서 빼고 손으로 돌돌돌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해서 좀 꽃이 작게 만들었는데, 조금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중심을 잡고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벌려서 이쪽 부분에도 글루건을 넣고 반대쪽에도 한번 더 해서 묻혀주는데, 글루건이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안보다 가장자리가 너무 느슨하게 돼서 이렇게 조금 풀려서 모양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에 붙일 것과 양쪽 가장자리에 붙일 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꽃과 그리고 조금 작은 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더 만들고 이큰 장미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꽃과 작은 중간 꽃두 개, 그 다음에 작은 꽃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서 다섯 송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잎사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